배가 좀 밑에 해가지고 절대로 살아가지고 진짜 그런 일이 없다 싶어가 내가 마음에 더 걔를 선택하는 거라요. 할매도 있고 할배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배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며느리 시어머니 김여사는요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가르쳐줄게. 이거 약이 쓰레기 이게 좀 뽑으다. 자, 오늘은요 닭볶음탕에 들어갈 감자 써는 법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 정도 쓰면 되겠지? 바로 썰어라. 근데요 어째 며느리는 감자 써는 법을 보지도 않고 표정도 안 좋네. 옆에 변하라. 오늘 먼저 넣고 양파를 넣게 하기 때문에. 어이구 문이나 오만 양파한테 화풀이를 하는 며느리네. 아주 양파를 다 잘라버려요. 아이고 뭔가 단단히 화가 나셨네. 가리키는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요거 하자 저거 하자 이러면 빽 돌아가 보고 나는 베트남 사람이야 그거. 시어머니한테 삐친 며느리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대문을 나섭니다. 근데요 며느리는 왜 마음이 상했죠? 그 속을 모르니까 시어머니 김여사는 답답하죠. 명하니까 왜? 내가 향 세상에는 할 말이 있다. 네가 안 들어. 걸핏하면은 삐치는 며느리 때문에 김여사가 아주 뿔이 났습니다. 삐지지 말고. 응? 나는 1년 전에 얘기 놓고 나면 네가 마음이 좀 이렇게 바닥이 좀 넓은 줄 알았다. 제가 끼지지 말고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지금 현실에 나타난 거를 우리가 잘하고 살자. 이해? 응? 네 한 말에 봐라. 21살 어린 나이이기 하지만은 사춘기 소녀도 아니고 걸핏하면 표정 바꾸고 감정 상하는 며느리. 참네. 근데요 며느리한테도 이유는 있을 거예요. 하면 엄마 안 먹어요. 그냥 나 해요. 그 나 하고 남편 아버지 같이 먹어요. 엄마 안 먹어. 나 물어요. 엄마 그 나 만들어 맛 안 맞아요? 엄마 안 대답해. 그냥 엄마 해요. 엄마 먹어요. 나 해요. 엄마 안 먹어. 예전에 나 그 두부찌개 하고 김치찌개 만들어 엄마 안 먹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김치찌개를 그 봉지 이만큼 사다 놨어요. 베트남 조미료 그 연이 나 못 먹겠더라고요. 맛은 괜찮은데 그 베트남의 뭐 음식 갖다 엿버리네. 막 냄새가 이상해요. 아들 내외가 외출 준비를 합니다. 태어난 지 두 달 된 손자 예방 접종하러 가는 날이래요. 근데요 아들이 김여사 앞에서 주저주저해요. 엄마, 응? 돈 좀 줘. 어, 이래 내 나보고 돈 달라고. 난 돈을 무서워. 엄마 무슨 그런 말이야. 내 돈 달라고. 병원비 그 엄마가 그래서 그 나온 그거 하면 되지 왜 달라거나. 돈 20만원 나오잖아. 그거 해야지. 이거 모아놓으면 뭐한데. 엄마 자꾸 달라거나. 방금 뭐 돈 달라 소리 하지 말아. 내인데 그거 싸 해라. 얼마 좀 되나? 2만 좀 되나? 가져가라. 며느리가 이 모습을 봤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밖에 가면 엄마 안 주고 재선 태어나서 병원 가면 엄마 똥 안 주고 남편 똥 없으면 엄마 방에 와서 남편 엄마 말고 엄마 똥 주세요. 엄마 소리 너무 커요. 엄마 화나요. 엄마 싫어요. 아유, 저 잘 바짝 삐지고 삐지면 한참 이제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한 해라 더 심한 나지 이렇게 생각. 자꾸 말하면 그 잔소리 되고 안 그러니까 하면 하고 막. 아이고 뭐 지 학점들 하고 나나라. 경제관념이 없는 아들 대신 돈 관리를 해주는 김여사. 근데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돈을 다 쓰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이고, 어려도 엄마는 엄마네. 우는 아기 앞에서 안절부절을 못하는 며느리입니다. 모처럼 나온 김에 아들 내외가 소박한 외식을 하는데요. 평소에 며느리가 좋아하는 베트남 면 요리예요. 집에서 하고 달리 며느리 표정이 아주 환하네요. 그 시각 시어머니는 저녁 준비를 하십니다. 그냥 마시고 주고 그게 좋아하대. 살림도 욕하면 낫지. 짧은 외출 후에 기분이 좋아진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여 며느리가 더울까 싶어서 평소에 잘 틀지 않던 냉방기까지 켜는 김 여사예요. 시어머니 김여사는 슬그머니 며느리의 표정을 살핍니다. 다행이요. 며느리의 기분이요. 오늘은 맑음이에요. 아들 내외 먹이려고 만든 콩국수는 두 분 차지가 되셨네. 쟤들하고 하냐. 밥방이 나하고 외식하면 해본 일 없어요. 저거들이 먹지. 가자 썰도 안 해요. 쟤들. 저거들이 가지. 가족해도 우리 따라가지도 안 하지만서도 딱 저 둘이밖에 몰라요, 저희들은. 남편과 시아버지가 외출을 한 아침. 오늘 고부사이 편안하신가 했더니 먹구름이 조금 낀 것 같네. 아니, 아침부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살얼음판이에요? 머리가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가 면하는 게 한쪽으로? 응, 어. 그게 안 되지. 그래 좀 가서 말 다 들어. 며느리 머리 묶는 법이 문제였어요? 시어머니 김여사는요, 단정하게 가운데를 딱 묶지 않고 한쪽으로 삐딱하게 머리를 묶느냐 이 소리인데, 며느리는 며느리 나름대로 또 스타일이 있잖아요. 나 자주 머리 묶어요. 남편 마음 들어요. 하지만 엄마, 이놈은 어떻게 안 돼요? 나 생각해, 나 몸, 엄마 몸 아니고, 하지만 엄마가 다 경청해요. 제 생각에 머리 그 옆으로 털어, 옆에 내놓으면 어른들이 안 좋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처럼 하지 마라. 엄마 눈에 보기 좋으면 다른 사람으로 보기 좋고, 저렇게 저렇게 똑바로 말해. 옛날 어른들 말 따라 혹여 복 나갈까 봐 그러셨다는데,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믿지도 않고 상관도 안 해요. 자, 고부 사이가 살짝 불편해도 손자는 귀하고 예쁘고, 그죠? 알았어요. 그래. 나 한참 저 입 돌아가고 마마 인사 봐라 발 뚝뚝 빨간 거 일어나 엄마 오빠에서 좀 갖다 줄까? 어머나, 한숨까지 쉬면서 며느리 표정이 또 바뀌네. 왜? 물론 예전하고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젊은 사람들 옷 입는 스타일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은요, 너무 짧은 며느리의 옷이 신경이 쓰이신 거예요. 싫다던 며느리, 과연 옷 갈아입을까요? 결국 갈아입지 않고 그냥 시어머니가 건네준 옷을 옷걸이에다 떡 걸어놨네. 내가 많이 와요.
아니 왜 그래? 뭐가 서러워서 남편 전화에 눈물을 흘리고 그래? 어머머, 며느리가 또 방문을 잠가요. 5시간째 방에서 나오지 않는 며느리입니다. 시부모님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며느리가 문 열고 나올 때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제 가만히 앉아서 속썩이 하게 땡겨. 말도 다 못하고. 가요, 애기라요, 애기요. 확 빼져버리고 뭐 비율은 못 맞추겠어. 팩 빼졌다 금세 또 가만히 풀레가 엄마 했다가 또 말하면 또 대답하는 거 아직 너무 어려요. 퇴근한 남편이 문을 두드려도 며느리 방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난감하네. 기다림 끝에 결국 며느리의 방문이 열렸네요. 혹여 주변에 책 잡힐까 싶어서 며느리한테 신경을 쓰는 김여사 마음이 어린 며느리한테는 지나친 간섭으로 느껴진 거예요. 고부의 속 답답한 하루가 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오늘 아침은 기분들이 괜찮아요? 저기 바람 좀 쐬고 올게. 더운데 그 폭염에 가가 되나? 아직 며느리 마음이 100% 풀리지 않은 모양입니다. 집 근처의 바닷가에 나왔는데요. 며느리가 웃는 걸 보니까 어제 옷 사건으로 삐친 마음이 조금 풀린 것 같아요. 아휴, 그래도 부부 금슬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남편은요, 아내가 기분 좋아진 고통을 타서 조심스럽게 한마디 합니다. 엄마하고 같이 잘 지낼 수 없어? 며느리하고 달리 시어머니는 며느리하고 하고 싶은 게 많대요. 같이 한번 놀러도 가고 싶고 뭐 바닷물에 물에도 가서 뭐 이런 하는 게 때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뭐좀 놀기 싶고 그렇지 뭐 그런데 한번 같이 다니고 싶거든. 21살 아이 같은 며느리를 잘 가르치고 싶은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를 간섭 심하다고 말하는 며느리. 진짜 고부가 되는 아픈 성장통을 겪고 있는 고부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오래 단둘이만 있기는 처음인 고부예요. 같이 살고 좀 마음 좀 분방해. 엄마 불편하다 그러네 말 들어보이. 불편하면 엄마 저 나갔다가 밤에 들어올게. 놓다가야. 그냥 되나? 남편이 좋으면 부모들 사랑을 해야 되고 내 자식이 좋으면 시어머니 좋고 다 좋은 거야. 나는 우리 아저씨 우리 남편 좋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좋더라고. 듣는 둥 마는 둥 시어머니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며느리입니다. 드디어 며느리의 친정집 부근에 도착을 했나 보네요. 며느리 친정 엄마입니다. 39살? 바깥 사돈이 젊으시네. 외손자를 처음 보는 안사돈이에요. 며느리의 친정집은 차가 들어갈 도로가 없어서 오토바이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김여사가 며느리 뒤에 타고 달립니다.
아이고, 며느리 친정집에 도착했네요. 맞딸인 며느리, 며느리의 어린 동생들이 생후 2개월 된 조카를 아주 반깁니다. 친정집에 오니까 며느리가 영락 없이 어린 딸이 되네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행복, 너무 행복해. 고부 사이도 별탈 없이 하루가 지났습니다. 강을 사이에 둔 마을 빈농에 아침이 밝았는데요. 언제나처럼 시어머니 김여사는 며느리 기분부터 살피러 갑니다. 친정엄마가 있으니까 마냥 행복한 며느리네요. 아이고, 아침부터 음식 준비 많이 하셨네. 나 생일이에요. 그 이모 사랑하니까 그래서 생일 해주세요. 이거 그거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네 실화가씩 말했던 게 해줄게. 며느리 생일이라서 한국에서부터 김여사가 미역을 챙겨왔는데요. 며느리가 안 좋아할까 싶어서 꺼내놓지를 못했대요. 다행히 며느리가 먹겠다 하니까 가져온 보람이 있으시네요. 베트남에서는 미역을 안 먹기 때문에 미역국을 처음 보는 며느리의 친정 이모들이 아주 신기해합니다. 당장 집에서 말하여 시원스럽게 말을 안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 그래가 가오기는 가왔는데. 21살 며느리의 생일을 위한 김여사의 미역국이 완성됐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후에 한 달 동안 미역국을 끓여서 산후조리를 도왔던 김여사인데요. 며느리의 입맛에 맞나? 아이고, 잘 먹는 거 보니까 좋네요. 맛있어요. 원래 엄마 미역국 끓여 맛있어요. 기분 좀 좋아해준 고마워요. 나 생일 엄마 기억 있어요. 그거 기분 너무 좋아해요. 잔칫날 노래가 빠질 수 없잖아요. 며느리가 한 곡 뽑습니다. 근데요, 노래를 잘 부르던 며느리가 갑자기 친정 엄마를 붙들고 눈물바람을 해요. 이유 모를 딸의 눈물에 엄마도 울죠 뭐. 뭔 일인가 싶어서 시어머니 김여사가 다가오는데 도통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은요. 한국 생활에 대한 서러움을 얘기하나 봐요. 사돈 앞에서 서럽게 우는 며느리. 영문을 모르는 김여사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시집살이 시겠다는 거야, 우는 거나. 아무 시집살이 신 것도 없고. 징이 독하게 한 것도 없고 하는 채로 했는데 왜 우기는 왜 우는가 싶으면 내 가슴이 펑 뚫혀지는 것 같더라. 안 됐더라고요. 내가 시집도 안 살려는데 왜 이모 보고 엄마 보고 저를 안고 우는 거 싶고 가슴이 아팠어요. 김여사는요, 이 상황이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며느리는 왜 갑자기 눈물을 보였을까요? 한국에서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봐요. 그 갑자기 울어요. 아이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며느리 속도 좀 달래줄 겸 해서 메콩 투어에 나섰습니다. 시어머니 김여사 눈에는 모든 게 다 신기한 거죠. 근데요, 어린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뒷전입니다. 그래요, 어떡하겠어요. 친정에 왔으니까 뭐 이해를 해줘야지. 그래도
너무 시어머니를 나몰라라 하는 며느리한테 김여사는 서운하죠.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먼저 말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예요. 엄마하고 너무 저라고 엄마 나인데는 고기도 안 돌리니까 미지근지 내가 해준 건 간 것도 없다 이런 생각에 친정 엄마가 다정하게 지내야지요. 10대 1이지요 뭐. 지금은 10번 내는 한 번이라도 날 쳐다보고 말하되 해줬으면 안 섭섭했지. 하나 둘 셋. 그래요. 어린 며느리 눈높이 맞춰서 기분 좋게 해주려고 온 여행이니까 며느리 좋아하는 공기놀이도 함께 해주는 겁니다. 아이고 잘했네. 알아야 된다. 이 손 기스나. 뭐 한다 나. 됐어. 아이고, 21살 철없고 어린 며느리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시어머니가 뭔든 못해요. 빨리 놔줘요, 아까 혼자. 됐어, 됐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돈님. 됐어요. 할 줄 몰라도 깨끗한 할 줄 몰라 남이 이래 하다 싶으면 그걸 억지로 틀어요, 이렇게 만들어보고. 마음이 다가서는가 싶고 저도 마음이 풀어지고 좀 웃고 그래도 저도 좋아하대. 그래요. 며느리는 신이 났죠. 하지만 어린 며느리랑 놀아주려니까 이만저만 피곤한 게 아닙니다. 그럼요. 나이가 70인데 쉬운 일 아니죠. 김 여사님 아직 세상 모르고 잠드셨네. 근데요, 한창 젊은 나이 며느리는 지칠 줄을 모릅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놀이동산 가고 싶다고 해서 낮잠 자다 말고 또 붙들려 나왔어요. 어머나, 며느리가 또 겁은 또 많아요. 아, 간다. 한번 딱 붙잡아. 이것만 한 줄 했어요? 그래. 그네도 뛰고 했는데. 엄짝롱 년마흔년도와. 세상에, 며느리가 처음으로 시어머니 허리를 잡습니다. 고부의 잔디 썰매 도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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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넘어져도 아주 행복해요. 네네. 그것도 추억이다, 추억. 안 아프나? 괜찮다, 괜찮다. 절로 가자, 이쪽으로. 일로 괜찮아. 절로 가요. 가자, 가자, 가자. 같이 하면 다정하게 하면 하늘 마음이 합심되고 마음이 하나 서로가 단합될까 싶었어. 그럼으로써 이제 가까워지고 서로 만져주고 안아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안 나아지겠어요. 엄마 같이 타면 좋아해요. 나 생각해 그 나하고 심어 이렇게 너무 행복해. 그 좋아해. 하지만 좀 무서워. 어머, 이번엔 또 악어네. 배고픈 악어한테 먹이 주는 체험인데요. 오늘 인사로 안 해. 아유, 오늘. 괜찮다. 겁먹은 시아버지를 대신해서 또 시어머니가 나섭니다. 와, 또 성공했다 이제. 와, 성공했다. 엄마 타요. 너무 잘했다 하나. 같이 타야 돼. 아이고 세상에, 며느리가 이번엔 또 타조를 타래요.
무서울 거 없다는 김 여사도 살짝 긴장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도전하는데 아유 잔디 썰매 무섭다던 며느리가 아주 혼자 신났어요. 어린 며느리 성화에 김 여사도 타조에 오릅니다. 세상에 며느리 덕분에 별거 다 하시네. 근데요 시작하기 무섭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주 크게 웃습니다. 뭔 일이야? 왜 그래요? 아이고 어떡해 김 여사님 타조에서 떨어지려고 하네. 아이고 아이 같은 며느리를 위한 시어머니 김 여사의 고군분투기예요. 만 악마동나 내서지요 악마이 만 악마가 예고만 알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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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내려서 그래. 막 이렇게 다 알아 그러더라고. 무서우셨어요? 무서웠어요. 세상에 며느리랑 놀아주기가 끝이 없네요. 늦은 저녁에 춤 파티가 또 이어져요. 딸이 시어머니랑 잘 지내는 걸 보니까 친정 엄마도 한시름 놓나 봐요. 춤을 핑계로 시어머니 김 여사가 며느리를 처음으로 안아봅니다. 김 여사님 춤 사위가 보통이 아니네. 다음 날 생후 두 달 된 손자의 재롱으로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하고 잘 울지 않아서 며느리의 친정 가족들이 손자를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시어머니 김 여사의 표정은 언짢아 보입니다. 너무 흔들어 보니까 그럼 좀 덜 흔들어라 우리 아시아 자만 좀 덜 흔들어. 전체만큼 막 이래버리 막 붕 떠가 그래가 막 말은 못하게도 네 얼굴에 나타났을 거예요 아무래도 싫더라고. 한국 문화하고 베트남 문화 좀 달라요. 엄마 말에 나 애기 잘 못 봐요. 그 재승이 안 사랑해요. 그 나 너무 속상하고 마음 너무 아팠어요. 김 여사는 어린 며느리가 손자를 잘 못 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며느리는 그래도 엄마인데 왜 못 믿나 싶어서 섭섭한 거죠. 친정집 근처에 있는 며느리의 할머니 댁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며느리는요, 가난한 친정 사정 때문에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대요. 잘 삐치는 며느리 속 몰라서 애타는 김 여사는 여기까지 온 김에 이것저것 할머니께 물어볼 참입니다. 우리 며느리 성격은 어떻습니까? hồi đó còn ba lớn vậy nè mẹ đã đau rồi giờ đói thì nước trà đường nè nước trà đường với nước cơm đường uống không uống nước trà đường cơm đường không đó. 우리 며느리 한국 시집 와서 밥을 이렇게 나는 정성들여가 밥을 했는데 밥 먹자 밥 먹으라 이러면 안 먹어 못 먹고 방에서 다 나왔습니다. 문 딱 닫아놓고 내가 그만큼 나 내가 싫은가 나는 딸삼아 나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 며느리 나를 받아들이진 않는다. 나도 우기도 써서 울었으니 주방에 가가지고요. 사돈이 손녀 때문에 울었다니까 아주 미안해하는 할머니예요. 손녀한테 당부도 잊지 않고 김 여사한테 간곡한 부탁도 합니다. 저희 한국에 또 와서 아버지하고 엄마 지금 믿어요. 한도 믿어요. 그래서 나 아버지한테 부탁해요.
나중에 한국에 와서 아버지하고 엄마 사랑해주세요. 그래, 많이 많이 사랑해준다. 아이고, 많이 많이 해.